서아프리카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되면 최대 3주의 잠복기를 거쳐 열과 두통을 동반한 증상을 보이다 결국 출혈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치명률이 높은, 감염됐을 경우에 한 거진 90% 이상 사망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알려졌고요. 심각한 출혈열과 상당히 그런 전신장기 어떤 파괴를 급격하게 가져올 수 있는 병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실 조각처럼 생긴 에볼라 바이러스 모습입니다. 1976년 콩고의 에볼라강에서 처음 발견돼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섯 종류의 변종을 갖고 있는데 치사율이 50에서 최고 90%에 달해 죽음의 바이러스라고 불립니다. 1976년부터 2012년 사이 콩고 민주공화국, 가봉, 코트디부아르, 수단, 우간다 등에서 약 2천여 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2012년 이후 잠잠하다가 지난 2월부터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1,70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절반이 넘는 9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 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서부 아프리카 열대산림에 서식하는 박쥐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박쥐를 먹는 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쉽게 퍼진 겁니다. 또 에볼라 바이러스는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데 시체를 만지는 전통 풍습도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에볼라 출혈열로 사망한 환자의 장례에 있어서 환자를 씻기고 부비고 또 면도를 해준다든지 여자의 경우는 머리를 따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에볼라 출혈열로 사망한 환자의 시신은 그 자체가 바이러스 덩어리입니다. 특히 서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감염자 격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서아프리카 지역들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또 의료 시설이나 인력이나 기술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시설, 인력,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치명률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과거 에볼라는 일부 오지에서만 발병해 주변으로 퍼지지 않고 통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심에서 발병해 유행하고 있다는 점도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배경으로 꼽힙니다.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이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해 빠르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접촉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The situation is quite difficult. I would say we are on the top of an iceberg in a moment because the contact tracing is not really functioning. And this is one of the major issues what we have. 전문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이 유행은 앞으로 몇 달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유입 케이스가 생기겠죠. 몇몇 나라에서. 특히 이번 에볼라의 유행은 아프리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잠복기에 들어간 바이러스 보균자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시에라리온을 다녀온 뒤 에볼라 의심 증세를 보이던 남성이 숨졌고 라이베리아에서 활동하던 스페인 신부도 감염이 확인되는 등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s en hacerlo de la manera mejor posible con mayores garantías para el paciente y para la seguridad del resto de la población y del propio profesional. 미국도 에볼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봉사활동을 위해 서아프리카를 방문했던 의사와 간호사 두 명이 에볼라에 감염됐는데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치료하면서 국민 여론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They're Americans. They belong in their country. Who's going to take care of them if we don't? At the same time, how is that going to affect? I also think the risk is going to be much greater if they come here. 우리나라도 한 대학이 아프리카 여성들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를 강행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회복
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인플루엔자와 달리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을 직접적으로 만져야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사람들 간에 쉽게 전파돼서 인플루엔자 유행처럼 수십만, 수백만 명이 감염될 만한 그런 일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병국에 여행을 가거나 발병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해야 하는 의료진만 조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지구촌 전체는 에볼라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약 40여 년 전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에볼라 바이러스는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장비를 갖춘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곳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원인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만 창궐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질병이 뭐 서유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있는 어느 한 국가에서 터지거나 이랬으면 분명히 더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굉장히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을 했고 그런 요인이 전혀 없다고라고는 부인 못하겠습니다.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에볼라 치료에 효과를 보인 약물이 발견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두 명이 지맵이라는 실험 단계의 치료제를 투여받고 증세가 호전된 겁니다. Thinking about a possible funeral arrangements. Now we have a real reason to be hopeful. 지맵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됐지만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은 약물입니다. 때문에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Patients are naturally getting better, or whether the serum really is doing something. A lot more studies and a lot more information needs to be gathered. 전문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로 인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2차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현재 WHO나 미국, 뭐 우리나라도 뭐 동참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에볼라 출혈 유행 종식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 나라에서도 유행을 종식시키고 우리나라로 유입 환자가 생기지 않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에볼라 공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대응이 시급합니다.